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a colorful ti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색채가 다양한 시간. 이게 무엇일까요? 보니까 굉장히 풍선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열기구, 그렇죠? The Albuquerque International Balloon Fiesta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hot air balloon festivals 라고 했네요. 자, Albuquerque라는 거는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장소의 도시 이름인데요. 이곳에서 펼쳐지는, Albuquerque에서 펼쳐지는 국제 벌룬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축제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가장 큰 열기구 페스티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The festival attracts thousands of local and international visitors every October. 매년 10월에 펼쳐지는데요. 이 축제에는 수천 명의 그 지역 일대 그리고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모으는 축제라고 하네요. Albuquerque's fall weather conditions help the balloons float high in the sky and land safely on the ground. 왜 하필, 뭐 여러 도시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앨버쿠르키일까요? 자, 앨버쿠르키의 그 가을 날씨를 보면은 이 풍선이 높은 하늘 높이 정말 잘 뜨고요. 또 안전하게 땅에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날씨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네요. People watched hundreds of colorful balloons and balloonies. Right.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수백 개의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색깔의 열기구와 그것을 타는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죠. Some visitors enjoy many events such as riding balloons and visiting the balloon museum. 자, 구경만 하면 재미없겠죠. 이곳을 방문하신 분들, 관광객들은요, 많은 행사를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직접 이 열기구를 타본다라든지, 혹은 그런 벌룬 뮤지엄, 박물관을 방문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면, 뭐, 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October, 가을에 Albuquerque에 가서 이 벌룬 페스티벌을 참석하는 것도 참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열기구,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죠? 말 그대로 따뜻한 공기의 벌룬 풍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t air balloons라고 할 수 있고요. sky and museum, 박물관. People can see hot air balloons fly in the sky. 사람들은 이 열기구가 하늘을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죠. Visitors go to the museum. 방문객들은요, 자, 박물관에 가봅니다. Where? To see the colorful hot air balloons. 그곳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열기구를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자, C를 볼까요? In the sky. 보통 이제 하늘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in the, 더를 쓰게 되죠. In the sky, there are many different hot air balloons. 하늘에 여러 가지 다른 형형색색의 아주 다채로운 그런 열기구들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블랭크에 넣어보기 해볼까요? Large, 큰, ride, 무엇을 타다, and ground, 땅, 그리고 attract, 사람들을 끌어모으다 라는 동사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예쁜 열기구 안에 한 소녀와, 그쵸? 강아지가 타고 있는데요. A girl blank in a hot air balloon with her dog, right? 자, 소녀가 타고 있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ride를 쓰면 안 되고요. A girl. Third person 한 명이니까 rise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People plant trees. 사람들은 나무를 심습니다. 당연히 어디에 심어야 될까요? In the ground. 땅에. 자, 나무 심는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